자,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. 유튜브에서 한여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. 안녕하세요. 맥스트입니다. 17,200원에 비중 10%.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라는 질문인데, 맥스트,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갔죠. 고점 잘 나왔을 때는 48,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. 그것도 바로 지난해 하반기 수준이었어요. 그런데 올한해 계속 고생하고 있는 종목이죠. 현재 15,500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. 최근장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, 이만하면 저점이겠다 싶었던 가격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이 약간 좀 오긴 했는데 금방 또 내려가네요. 자, 그러면 맥스트,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더 비중을 늘려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김혜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. 전문가님, 맥스트입니다.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네,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XR 이제 가상 확장 현실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이 가상 현실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. 이제 뭐 최근에 뭐 9월에 뭐 메타와 퀄컴이 완전한 이제 뭐 가상 현실 세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뭐 10억 명 이상이 메타버스 이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, 그러면서 뭐 삼성에서도 이 XR 기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출시 예정에 있죠. 그리고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에 삼성과 굉장히 좀 작고 귀여운 금액이긴 하지만 약한 2.7억 정도의 이제 솔루션 계약을 또 맺은 이제 바가 있습니다. 정말 작고 귀여운 금액이네요. 작고 귀엽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기술력을 확실하게 조금 가져놓은 상태에서 국내 국제 대기업들과 충분히 또 계약을 맺을 만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를 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약한 해외를 통틀어서 2만 개 정도의 개발사가 맥스트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뭐 성장성은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뭐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에는 투심이 약간은 쏠리기가 힘든 상황이죠. 이슈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투심이 돌아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, 메타버스,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 FOMC가 지나가고 나면 한 차례 정도 또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라고 했을 때 하반기에 이 XR 기기들이 전체적으로 또 출시가 되고,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 쪽은 실질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슈다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.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한 차례 또 강하게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, 뭐 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탄력이 잘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일단 맥스는 홀딩하고 좀더 이제 지켜보되, 추가 매수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장 추가 매수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.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FOMC, CPI 지수 등등 해서 굉장히 또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. 때문에 미리 이 단가를 잡고 추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비중을 실어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좀 훌륭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. 때문에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,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약 2만 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정해서 18,500원 수준으로 일단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이제 18,500원 수준에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또 매물대들이 많이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8,500원을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로 이제 잡고 가시고, 그러면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켜줬던 단가입니다. 지금 이 단가를 계속해서 깨지 않고 보시게 되면은 이 단가에 도달을 할 때마다 굉장히 강한 거래가 들어왔어요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 단가, 약한 14,500원 정도의 단가가 굉장히 강한 이 지지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모아가면 또 쉽게 쉽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이 또 굵직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당장은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뭐
결국에 이제 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상 또 중요한 게 수급이잖아요. 수급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줄 때 그때 이제 오히려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식으로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확대를 하게 되면 저는 1차 목표가인 약 한 18,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또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. 성장 중이는 하지만 당장에 이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또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.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갈 때 비중을 좀 추가를 해서 18,500원 정도까지 수익을 노리시면은 뭐 무난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. 네. 네. 자, 맥스트 14,000원, 15,000원 뭐 요 정도 하단에서는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의 시점은 아니다.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 고민해 보시고요. 1차적인 목표가 18,500원까지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맥스트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.